이거를 딱 소음수정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이크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보고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기준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듣는 환경을 내가 그 정확한 수치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음악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85dB에서 평균값이에요. 85dB에서 90dB까지 듣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막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비슷한 음악이 있을 거예요. 막 레퍼런스 음악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음악에 레벨을 측정해서 그게 85에서 90 사이에 오게, 평균값이 85에서 90 사이에 오게 아웃값을 맞추시는 거예요. 레벨이 크면 저음보다 고음이 세게 들려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EQ별로 좀 틀리긴 한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들으시기 편하려면, 그 다음에 레벨이 작으면 고음보다 저음부가 세게 들려요. 프리앰프의 능력을 믿고 프리앰프가 허락하는 난 클립이 뜨지 않게. 그러니까 빨간불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앰프에서도 인풋 볼륨 있고 아웃풋 볼륨 있거든요. 이 인풋 볼륨 이제 개인 역할 하는 건데 거기서 막 빨간 불이 뜨면 일단 베이스가 찌그러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톤 걸. 만약에 볼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개인 양이 이제 이게 개인을 조절하는 거라서 개인이 많이 들어오면 피크가 뜨죠. 그리고 소리가 일단 찌그러지죠. 예, 소리가 찌그러져요. 드라이브 모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오디오 채널 들어가서 여기서 소리가 튀는 다스리는 조그만 비용으로 제일 최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케이블이에요. 막 1, 2만 원짜리 쓰면 하이가 팍 깎여서 이게 뭔가 칠맛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답답하고. 세줄로 가라는데도 너무 답답하고. 근데 한 5만 원대 이상의 케이블을 하시면 이게 하이가 확 열려요. 그래서 좋은 음향에 관련된 모든 장비는 하이가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자주지 많이 돼요. 예, 피크 뜨죠? 예. 수직이 올라가죠? 0 이상이 올라가면 얘가 피크 뜨는 거예요. 레벨을 맞춰서 음악을 맞춰서 가지고 올리시면 여러분들이 기준에 생각한 레퍼런스 음악의 볼륨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